자, 마지막으로요.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권익위의 직원들도 좀 난감할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를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날 권익위의 많은 직원들이 저녁에 한숨을 쉬면서 술들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 권익위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앞으로 이제 권익위라고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진 내부 직원들이 매우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 정무직들이 자신들의 그 친윤, 친위, 호위 무사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립적이고 부패 방지를 하는 일종의 암행어사 같은 역할에 그 소임을 저버리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을 망가뜨린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그 아픔과 자괴감을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